그래서 오늘은요 철갑상어 캐비어를 코가 너무 넓어 이런 데서 오 깜짝이야 생 캐비어 맛있다 아! 만져보겠습니다 우와 아 미안해 내가 아 나 겉잡지 못해 아 안녕하세요 공연팀 힐링 유튜버 뮤럽TV의 뮤라 뮤럽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요 캐비어를 보러 갑니다 철갑상어 양식장을 가고 있습니다 홍삼하고 캐비어랑 합쳐서 건강식품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진짜 캐비어가 있는지 철갑상어 어떻게 생겼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그럼 출발! 도착했습니다. 여기 호텔이네요. 리조트. 그니까. 나 오늘 저희 유튜버 말고 다른 유튜버들도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재미나게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 이태현 씨.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오. 우와. 이게 이제 홍삼인가 보다. 캐비어지. 아, 그네. 와, 화장품. 상어네. 우와.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어? 코가 넓네? 애들이? 근데 약간 두더지 같은 것 같다 그러게 수염이 귀여워 안녕 우와, 어. 배 보이는데 배 봤는데 어? 아 못 봤다 어, 안녕 우와 크다 조금 크다 약간 무섭다 근데 오 어 이게 크니까 무섭다 어, 이게 몇 년 된 상어 오, 오 깜짝이야 응, 놀랬나 봐 방음이 안 되나 봐 갑자기 어 입술 냠냠 냠냠냠 이게 몇 년 된 상어예요 얘는 사람으로 치면 중고등학생 정도 아. 최대 수명이 100년 정도 사는 어종이에요 100년이에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 알을 낳을 수가 아. 있는데 알 낳기 전에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안고 사진 찍고 그렇게 저는 안 할게요 이분이 하실 거예요 저는 이빨이 없어요 아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빨이 태아가 돼요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무서워 근데도 무서워 얘네 한 마리가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종류마다 다른데 거기 알이 유통이 되면 천만 원이 넘어가는 가치까지 물고기로 한 500만 원 뭐 이 정도 상어보다 캐비어 알이 더 비싼 그렇지 냠냠 웃고 있는 거냐 여기? 냠냠 근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여보가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나 못 가 나도 못 해 그럼 여보가 사실 무서워 나도 무서워 이렇게 쓰다만 치지 마 쓰다도 봐봐? 응 상어야 이리 오렴 이리 오렴 오늘 한번 체험해보시고 있는 그대로 캐비어 시식도 준비해놨어요 와 거기 충주양식장이죠 한 만 마리 정도 여기는 R&D 센터 캐비어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96%가 인체 단백질 성분하고 똑같아요 내려가시죠 저. 네 여보 무서워 오 엄청 크다 생각보다 큰데? 우와 무서운데? 어 무섭다 엄청 크다 10년 이상 자란 어종들이에요 어 무서워 갈까? 만져봐요 이때 아니면 언제 만져보겠어 사람 상어는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잡아보실 분들이 한복해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야 여보가 해 아 너무 커 아무나 안 물어 근데 무섭다고 여보가 해 여보가 해 나 여기 지금 여기 어 멜빵이네 아 귀여워 귀여워라 슈퍼마리오다 들어가봐 철갑상어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다듬으면 줄 거예요 못 들어요 저는 아 무서운데 높네요 다이빙 다이빙 우와 오 있어 오. 아 잠깐만요 아, 빨리 지나갈 것 같아 아 맞지마 아 잠깐만요 아니 상어가 내 다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를 건들고 가더라고 미안해 아! 상어가 더 놀래겠다 맞아 놀래면 안 되지? 미안해 우와. 잘못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와 진짜 커 이만한 것 같아 잡아보시면 지금 잡으라고요? 얘가 어! 나를 막 치고 가 이렇게 고양이 같아 미안해 내가 벌려줄게 벌려주겠다.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들어 이렇게 아 저거 잡으신 것 같아 어 맞아 콧나마 잡아봐 와 이거 어떻게 손을 넣지? 나 못 낼 것 같아 머리 잡으랬어 머리 와 너무 커 아니 야, 여기 너무 많다 여기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어 나 친다 나 친다 저 못 잡을 것 같아 어떻게 잡냐면 네. 머리를 잡고 꼬리를 잡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네. 잡았다. 얘네가 지금 나 막 쳐. 이거 막 쳐. 여보 좋아하나 봐. 여보한테 간다. 나한테 막 오네? 그래, 잘한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못 잡겠어. 아까 잡았는데. 잡아보세요. 이렇게 큰 거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으래. 어머나. 어머나. 잡아봐. 몸에 딱 꽂히죠. 자, 자, 잡았습니다. 우와, 잡았습니다. 잡았다. 거짓말. 자, 이렇게 철갑상어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다리 왜 없어? 걔네들 맞다. 유람인이 들어오지. 아, 나 병원 난리나. 아, 그래. 야. 아, 고생했어요. 나 지금 목 쉴 것 같아. 아이고. 어떠세요? 제가 상어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느낌이. 된장 같지 않아, 된장? 약간 뱀 잡는 그런 느낌. 못 들겠어. 또 무거워 보여. 근데 10kg래. 10kg 넘는 것 같아. 나 겁이 많은가 봐. 그러게. 하지만 아직도 심장이 떨려. 너무 귀엽다. 뭐가 나한테 귀엽게 하고. 이렇게 보면 또 귀여워. 오늘 개복한 제품은 오늘 여기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다 입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들어갑시다. 철갑상어 온다. 온다. 여기 알이 나오는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데 오늘 예상가로는 한 1,000만 원치 소비자가. 공연을 몇 번 해야 돼? 고기로 따지면 A 플러스는. 그리고 사실 총파로 쳐지면 철갑상어 알을 지금 검사합니다. 젤리 같아, 젤리. 혹시 직접 배를 갈라보시고. 나 못해. 고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주사를 놓아주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는 아직 연구된 게 없어서 저희는 그런 호르몬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 진짜 많아. 알이 진짜 많아. 약 10%에서 20% 정도 알을 가지고 있고요. 우와. 드셔보세요. 먹어봐요, 직접. 먹어봐. 직접 이렇게 먹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생 캐비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예 여성분들은 그대로 터쳐서 손등에 마사지 하시면 되고요. 캐비어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안 맞다 안다고? 손을 염장에 있기 때문에 짭짤한 거고. 애기한테 먹어보겠다고. 처음 봐봐. 어때요? 안 맞다 안 맞네? 이거 이렇게 터뜨렸어요. 터뜨려서 손등에 발라도 된대. 아, 터뜨려서? 진짜 안 비리네? 안 맞다 안 나? 신기하다. 비리지 않아. 좀 많이 먹으니까 살짝 이 액체가 나온다. 몸에 좋은 거야. 발라. 이거 그냥 다 바르는 거 맞아? 안녕. 지금 형태는 알탕 알탕. 검은 알탕. 이게 피부에 좋다 그래서. 치즈용 칼이었어요. 이거? 나 하나만 먹어서. 오, 매끌매끌해. 매끌매끌해? 촉촉해 계속. 그네. 여기 발랐고 여기 안 발랐거든? 그네. 그래. 여기 되게 촉촉하지? 촉촉해. 여기는 천연. 자, 해볼래요? 그래? 느낌이 어때요? 그냥 젤리 만지신 것 같아. 딸 씻는 느낌. 해비어를 얻었다. 집에 가져가자. 주머니에 넣어. 가자.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고 이 해반을 가지고 저희 여덟 10만 원. 육년근 홍삼이다. 맛이 어때? 상어회가 계속 리필이되는 500만 원. 잘 집어넣어. 엄마 살 탄 애기들. 안 닿는데. 그럼 유럽인님 몰래 찍는 화장품들 구독자 이벤트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져가자. 뭐 어머님 드리자. 이대로 나 운전 안 해요. 갈 거야. 어머님 드세요.